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빛소프트웨어 온게임넷 스타리그 5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D-2주차 이번주와 다음주 경기가 끝나면 16강 조별 본선리가 모두 마감이 되게 됩니다. 자 과연 이 8강에 올라갈 선수는 과연 어떤 선수들일지 이제 이번주와 다음주 막바지의 이 8강 진출을 위한 각 축전 여러분 박수를 쳐가면서 긴장 속에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과 함께 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엄재혁 씨, 정찰 나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김도혁 씨. 네. 러쉬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16강 본선 리그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주차, 다음 주면 6주차, 16강 본선 리그가 마감이 됩니다. 예, 시간 그렇죠. 참 빠르죠? 예,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좀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서는 네. 예, 좀 느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워낙에 많은 화제가 있었고 또 새로운 선수들이 스타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간이 상당히 짧게 느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자, 한빛소프트웨어 온게임넷 스타리그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아마 8강 진출 티켓을 놓고 선수들끼리의 대격돌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빛소프트웨어 온게임넷 스타리그 여러분들이 이 대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온게임넷과 스포츠조선 그리고 한국프로게임협회에서 주최하고 주식회사 게임맥스에서 주관을 합니다. 한빛소프트와 KBK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이 화제 속에서 한빛소프트웨어 온게임넷 스타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4주차 동안 한 달 동안 각 선수들의 성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윤곽은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먼저 경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연 지금까지의 성적은 어땠는지 A조의 성적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조의 성적부터 좀 알아볼까요? 기현 패트리 선수, 장진남 선수, 한웅렬 선수, 김상권 선수가 모두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가장 간명하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주 이 시간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는 선수가 무조건 8강에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경우의 수에 따라서 1위, 2위가 누가 될지는 완전히 끝나봐야 알긴 아는데 네. 예, 진출, 비진출은 분명히 가려지죠. 네. 자, 오늘 이 A조의 경기에서는 기현 패트리 선수와 김상권 선수가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기현 패트리 선수, 김상권 선수 승리를 거둔 선수는 일단 A조에서는 가장 먼저 그렇죠. 8강 진출 확정짓게 되는데요. 자, 기대되는 경기. 일단 이 두 선수의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현 패트리 선수죠. 지금 현재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이디는 그르르. 주종적은 랜덤이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프로토스로서 완벽히 전향을 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김상권 선수 역시 1승 1패고요. 쩝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 이 선수는 저그 대 저그의 어떤 강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기현 패트리 선수 이 첫 판에서 장진남 선수에게 불의의 일격, 그래서 1패, 그래서 이 8강 진출에 좀 먹구름이 드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불사르게 됐습니다. 예. 네. 김상권 선수 하면은 이 저그 고수로 또 알려져 있는 그런 선수인데 특히 그 예선에서는 김동수 선수를 잡고 올라오지 않았어요? 김동수 선수에게 2대 0으로 이겼죠. 네. 예, 자, 또... 기현 패트리 선수가 프로토스를 이번 대회 들어서 사용을 한다 하는 점을 들 때 김상권 선수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일단 김상권 선수 쪽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김상권 선수가 1주에서 누가 제일 무섭냐라고 했을 때 아, 난 장진남 선수가 제일 힘들다. 뭐 기현 패트리 선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위의 평에 따르면 장진남 선수가 저그 대 저그는 거의 왕이고 예 그리고 프로토스에게도 대단히 강하다라는 걸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네. 기현 패트리 선수는 그 이번 시즌 들면서 소속팀을 네. 한 게임으로 옮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한 게임에 다른 여타 선수들이 쭉 있을 텐데 기현 패트리 선수 아무래도 응원하는 분위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한 게임에 또 저그 유저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연습이 충분히 됐으리라 봅니다. 글쎄요. 기현 패트리 선수가 그동안 뭐랄까 이 고독한 방랑자처럼 거의 이제 혼자서 활동을 했던 적이 많았는데 네. 그렇죠. 한 게임 소속됐다는 것이 이번 대회 어떤 그 시너지로 나타날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선수가 경기를 칠 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맵이 그 섬이면서 섬이 아닌 그러나 기본 베이스는 섬 맵인 홀 오브 바랄라입니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예, 연두색으로 보이는 그 동서남북의 각 지형이 메인 베이스고 그리고 섬이고요. 높낮이가 전혀 없는 바로 옆 좀
초록색의 지역들이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서 섬이기도 하고 섬이 아니기도 한 네. 이런 맵이죠. 참 공교롭게도 이번 시즌 들어서는 저그대 프로토스의 경기가 이 맵에서 없었어요. 예,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될 텐데 경기 예상을 좀 간략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엄 패트리 선수가 프로토스로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죠? 예, 확실하죠. 네. 뭐 기엄 선수는 안 그래도 뭐 섬에서는 늘 프로토스를 해왔는데다가 뭐 이번 대회부터는 프로토스를 한다르고요. 또 기엄 선수가 랜덤이었기 때문에 저그를 많이 잡고 좋은 성적 거뒀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데이터상으로 보면 랜덤으로 저그를 상대로 했을 때는 8승 6패로 승률이 57%에 불과하고요. 프로토스로 저그를 상대로 했을 때는 18승 10패 그리고 또 선택 프로토스로 했을 때는 5승 3패로 오히려 승률이 63, 6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프로토스로 했을 때 저그에게 보다 안정적이죠. 네. 한 가지 그 변수라고 한다면 말이죠. 네.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선수가 8강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 우승도 해본 사람이 우승을 한다 하는 얘기가 있듯이 아무래도 경험 면에서는 기온 패트리 선수가 앞서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경험 면이나 어떤 그 섬에서의 프로토스 플레이로서는 기온 패트리 선수 꼽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번 경기를 예상한 데는 김상권 선수에게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일단 맵 자체가 완전 섬맵도 아니고 더군다나 본진에서 가까운 빠른 멀티를 확보할 수 있는 옆쪽에 가스가 없다는 것이 어떤 프로토스의 입장에서는 좀 적에게 좀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주사위를 던지고 나서 그 주사위가 어떤 숫자가 나올지 뱅그르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느낌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선수는 또 어느 정도겠습니까? 자, 승리를 거두는 선수는 8강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과연 기엄 패트리 선수와 김상권 선수 어떤 선수가 8강에 먼저 안착하게 될지 두 선수의 대결을 지켜보겠습니다. 한디 소프트웨어 온게임의 스타리그 5주차입니다. 자, A조의 경기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기온 패트리 선수와 김상권 선수 승리를 거두는 선수가 8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기온 패트리 선수 작년에 아주 화려하게 수놓았던 세계 최강 그르르르 파란 눈의 스타크래프트 전사 기온 패트리 선수입니다. 활짝 웃는 모습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뭐 언제든지 전 여유를 보이는 선수입니다. 예, 자신이 있는 모양이네요. 중요한 경기 큰 경기에 강한 선수 기온 패트리. 자, 김상권 선수, 기엄 패트리 선수를 꺾고 8강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스타 탄생의 서막을 열어젖힐 수 있을지 김상권 선수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선에서는 이 가림토 김동수 선수를 2대0으로 셧아웃시키고 본선에 올라온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프로토스에게 강한 김상권 선수. 자, 과연 어떤 선수에게 승리의 여신이 미소를 보낼까요? 두 선수의 대결 홀 오브 바랄라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맵은 홀 오브 바랄라. 자, 12시 쪽에 기엄 패트리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기엄 패트리 선수 프로토스. 자, 그리고 9시 쪽에 김상권 선수의 진영입니다. 김상권 선수 저그. 9시에 김상권 선수. 맵은 홀 오브 바랄라 섬 맵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섬 맵 해서 프로토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디자인의 섬 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금 뭐 일단 김상권 선수 오버로드 운 좋게도 제대로 된 방향을 날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아까 전에 이제 맵 소개를 드릴 때 밑에 이제 확률표가 잠깐 나왔었는데 네. 테란이 이 맵에서 그 50%의 승률 지금 예, 맵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예, 네. 위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테란이 50%의 승률 그리고 저그가 67%. 예, 그리고 프로토스는 뭐 통계 자료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아니긴 합니다만 테란과 이제 한 번 싸워서 한 번 진 그래서 0%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어쨌거나 수치들만 봐도 굉장히 세 종족에게 공평하다 이 맵은. 그리고 김상권 선수에게 이렇게 맵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아 정말로 이 맵은 섬이지만 세 종족이 모두 공이할 수 있는 맵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이 맵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 공식 맵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재미있는 전략과 전술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양 선수의 경기 자 김상권 선수의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전형적인 저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그 제가 게임 전에 뭐 김상권 선수의 저그에게 다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온 패트리 선수가 그 저그 상대로 커세와 어떤 리버를 동반한 조합을 주로 쓰는데 문제는 그 본진에서 방어하기 가까운 지역 쪽에 가스가 없다는 것이 이 김상권 선수에게 있어서 어떤 커세와 리버를 동시에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자, 기온 패트리 선수는 그러나 늘 다른 선수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략 또 전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하는 유닛 컨트롤 이런 걸로 지금까지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켜온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기욤 선수가 어떠한 형태로 그 경기를 운영할지가 사실은 관건이고 기욤 선수가 뭐 이를테면 김상권 선수의 좀 뒤통수를 치는 플레이를 한다든지 예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기는 있는데 만약에 기욤 선수가 섬에서 하면은 보통 커세어 리버 지금 그 김병현 해설위원 얘기대로 커세어 리버 조합으로 보통 플레이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한 플레이를 그대로 고수한다면은 김상권 선수에게 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김상권 선수는 분명히 기욤 선수의 그러한 어떤 패턴화된 전략 전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대처법을 예, 만들어 갖고 나왔을 게 뻔하거든요, 사실. 네. 이런 점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난해 하나로 통신배트 유니버스 스타리그에서 기욤 패트리 선수가 강도경 선수하고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또 왕중왕전에서도 국기봉 선수와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이 저그의 명수, 저그의 고수와 많은 경기 경험, 그것도 아주 그 박빙의 승부를 펼쳐본 경험이 많다라는 점에서 그 점에서는 기욤 패트리 선수가 상당히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욤 패트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어떤 그러한 배짱 큰 경기에서 그런 것이겠죠. 네. 아, 김상권 선수는 기욤 선수가 스타게이트를 올리고 있는 걸 보면서도 예 대담하게 바로 스파이어로 가는군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스컬지를 중심으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예 그러한 생각이 보이거든요. 네. 김상권 선수도 상대가 기욤 패트리 그리고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건데 대단한 준비를 해서 나왔겠죠.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맵에서는 그러니까 이 맵 제작자인 그 김진태 씨, 김진태 씨는 개인적으로 이 맵은 저그가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여기 글 써놓은 걸 읽어보니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상으로 연결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까지 저그가 진출을 해서 해처리를 만드는데 성공까지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하이브로 테크를 올려서 라이더스 커널로 뚫어서 지상과 그 본진영을 동시에 히데라 디스크로 완전히 커버할 수 있다. 예, 이러한 측면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커세어가 나왔습니다. 기욤 패트리 선수도 이제 김상권 선수의 지능을 발견했습니다. 정찰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히드라 디스크 댄을 또 동시에 짓네요. 그렇죠. 보통 프로토스가 선맵에서 커세에 치중하면 지상 유닛이 적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스코일즈로서 커세어를 잡고서 히드라의 어떤 드랍 작전을 구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저 커세어는 미리 먼저 공격하고 있었던 오버로드를 계속 공격했어야지. 그랬으면 벌써 오버로드 하나는 잡았죠. 지금 이제 이 스파이어가 완성된 걸 보고 그 스코일즈를 만들고 있겠거니 생각을 해서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커세어는. 네. 그 미리 그 공격하고 있던 오버로드 계속 때렸으면 하나 잡았죠. 네. 아, 기욤 패트리 선수의 진영. 기욤 패트리 선수는 일단 커세어를 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상에 지금 워프 시켜 놓고 있는 저 포톤 캐논은 아무래도 스컬지가 따라왔을 때를 견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스컬지에 대해서 자신의 공중 유닛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역시 리버를 생각하는데요. 양 선수가 어차피 지금 공중을 통해서 정찰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은 상대편의 움직임을 뻔히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 커세어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커세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스컬즈를 상당히 많이 운영하는데요. 그렇죠. 이 스컬즈를 운영함으로 해서 기욤 패트리 선수의 드랍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예. 김상권 선수 아주 신중한 표정이 지금 방금 나왔는데요. 김상권 선수가 바로 저겁니다. 초반에는 스컬즈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생산을 해서 기욤 선수의 이제 기지 주변을 둘러싸서요. 그래서 커세어들이 오버로드를 사냥하기 위해 나오는 타이밍을 늦추고 그러면서 히드라를 이렇게 생산해 놓고 멀티를 프로토스보다 오히려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저그가. 네. 섬인데도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상권 선수가 먼저 멀티를 하는데요. 자, 지금 이곳은 중앙에서 약간 7시 쪽으로 치우친 부분인데요.
그 열포절이 도둑 한 명 못 잡는다고. 아 지금 러컬 만들었네요. 기엄 선수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죠. 그렇죠. 멀티가 너무 늦은 상황에다가 또 섣불리 그 가스 멀티를 탐내서 멀리하다가는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아, 예, 기엄 선수가 바로 옆에 있는 그 미네랄 멀티를 또 이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 지역에다가 김상권 선수는 지금 러커를 지상으로 내려놓고 기엄 패트리 선수에게 멀티만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근데 욕심을 내서 가스 쪽에다 멀티. 아~ 예. 야 이거 물론 옵저버를 만들고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 리버가 나왔네요. 자 리버 나왔습니다. 리버. 자. 아 옵저버가 나왔어요. 야 옵저버 있습니다. 옵저버. 아, 옵저버를 잡아냈죠. 옵저버를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기업 패트리 선수는 옵저버 다시 나올 때까지는 속수무책인데요. 예, 그래도 그나마 이 홀로우 바랄라라는 맵이 게스를 중심으로 해서 미네랄이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저러한 식의 공격이나 혹은 뭐 리버드랍 같은 공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맵이거든요. 네, 기업 패트리 선수 지금 커세어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프로브 피해가 꽤 많은데요. 아, 기업 패트리 선수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네요 지금. 자, 업주가 나왔습니다. 예, 옵저버가 아, 옵저버를 잡아주는 편이 낫죠 지금 같은 스컬지는. 예, 지금 뭐 김상권 선수가 그 컨트롤을 해서 커세어에게 달려들었다기보다는 예, 기욤 선수의 커세어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앞에서 예, 유인을 하니까 예, 그 유인책에 말린 듯한 그런 인상이 오히려 컸네요. 다시 한번 들어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멀티 지역이 김상원 선수가 만약에 눈치를 챘다면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인데요. 아, 기엄 선수도 예, 어느새 또 멀티를 하긴 했었군요. 네, 자 역시 기엄 패트리 선수는 예, 멀티를 한 위치 약 1시 쪽으로 치우친 중앙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예, 눈치를 채고 지금 예, 예 히드라 드랍을 가는 것 같죠? 예. 자, 오버로드가 날아가는데요. 자, 히드라 디스크 드랍이 될 듯합니다. 아 그러나 예 포통캐는 둘에다가 예 리버까지 있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이 드랍이 다시 본진 쪽으로 내려놓습니다. 본진 쪽에 히드라 리스크 드랍입니다. 김상원 선수 계속해서 공세를 펼칩니다. 기어 패트리 선수의 본진 쪽에 히드라 리스크 드랍이 이루어집니다. 아, 아 본진에 리버가 없네요. 예. 아 있군요. 있습니다. 예. 네. 자, 리버가 있습니다. 아 김상원 선수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히드라 리스크. 아 지금 1.4 시키는 아 스컬지로 지금 셔틀을 잡았습니다. 셔틀은 잡고 아 리버를 잡았습니다. 히달스카 하나 남아있는데요. 아 너무 바로 병원대를 시킵니다. 네 김상권 선수 연습 많이 한 플레이인데요. 그렇죠. 예 저 프로브로 아무리 넣고 저 에그를 공격해봤자 다시 소용없죠. 아 김상권 선수 그래도 조금 히드라를 더 모아서 멀티 쪽만 파괴를 시킨다면 김상권 선수가 유리하거든요. 자 기온 패트리 선수 러커로 변태하고 있는 에그 주변에 지금 두 개의 포톤 캐논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커의 그 빌드 이니까 이 아 이거 PX3인데요? 러커의 변태 타임은 그 40이고 포톤 캐논의 빌드 타임은 50이거든요. 네. 아 예 그래도 예 양쪽에서 캐논이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러커가 둘 다 파괴하지 못했네요. 자 기온 패트리 선수 김상권 선수의 참 집요한 드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또 이쪽에 멀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상권 선수의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아 김상권 선수는 멀티를 근데 더 해야 되거든요. 김상권 선수가 그 바로 이 맵에서 그 한웅렬 선수에게 패할 때 말이죠. 그때 어떻게 보면 이 타이밍에 적은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멀티가 더 있어야 되는데 라는 타이밍에 멀티 수가 오히려 좀 부족한 이 측면이 페인이 된 측면이 있었어요. 김상권 선수의 멀티 지역도 리버가 떨어진다면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예, 거기다가 그 한동안 그 멀티 지역 해처리 위에 옵저버가 떠가고 보고 있었죠. 그리고 기온 패트리 선수의 공중 유닛의 공격력이 지금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네요. 아, 다시 한번 드랍을 가는 저 스컬지에 지금 어머 없이 가다가는 위험한데요. 아 지금 저거. 아 중간에 만납니다. 아, 오버로드 한 기 정도는 그냥 넘어가기 이렇게 했네요. 하나 자 이날 내려놓습니다.
아, 지금 오버로드 3이나 잃었어요. 네, 이번에 좀 많은 숫자의 히드라 리스크였는데요. 야, 역시 그 커세어가 수가 많은 데다가 공격력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예, 오버로드 금세 잡는군요. 아, 김상권 선수 스컬지 어머 하에 드랍을 갔어야 되는데요. 아, 로보틱 스페셜리티 숫자를 상당히 느리고 있는데요. 지금 예. 그 내린 예, 그 커세어의 공격을 받으니까 히드라 리스크들 내렸었잖아요. 네? 내린 히드라 리스크가 기껏해야 한 대여섯 정도밖에 안 된 걸 보니까 오버로드와 함께 근 한 부대 가까운 히드라 리스크들이 그냥 속절없이 예, 파괴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네. 김상훈 선수 집요하게 오버로드를 노립니다. 김상훈 선수는 본진 쪽에 드랍을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멀티 쪽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드랍 하기 전에 다 터지거든요. 자, 이번 드랍 실패가 참 뼈아픈데요. 김상곤 선수 입장에서는. 아, 이거 김상곤 선수는 말이죠. 이 맵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히드라 리스크들을 지상에 내리고요. 내린 상태에서 히드라 리스크가 움직여서 상대편 그렇죠. 진영 가까이. 진영 근처까지 가고 오버로드는 히드라 리스크 쫓아가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커세어로 히드라 리스크 내리기 전에 오버로드 순식간에 사냥하는 이 전술은 안 통하지 않습니까? 기업 배틀 선수가 지금 옵저버로 보고 있어요. 자, 오버로드가 날아오는데 다시 한번 잡힙니다. 이 스컬지 어머 없이는 안 되는데요. 아, 김상권 선수. 예, 이제는 김상권 선수도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방법 쓰고 있는데. 기업 배틀 선수 다시 3시 쪽에 멀티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초반 러커드랍 때 김상권 선수가 승기를 잡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이제는 즐금즐금 기욤 패트리 선수의 페이스대로 경기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기욤 패트리 선수 옵저버를 아주 절묘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 달랑 그 히드라 두기로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네요. 멀티 쪽을. 아, 저 지역에 리버 두기라도 떨어진다면은 예, 어마어마하죠 타격. 자, 김상권 선수의 히드라 리스크와 러커는 기욤 패트리 선수의 본진과 한시 쪽 멀티 기지 사이에. 드랍이 예. 되네요. 김상훈 선수의 멀티 지역. 자, 중앙에서 7시 치우친 지역인데요. 두 개 리버. 아, 성크 콜로니가 좀 있었어야죠. 그렇죠. 예. 자, 미드리스크를 내려서 수비를 합니다만은 순식간이죠. 김상훈 선수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리버들이 스캐럽을 모두 예, 소모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 리버가 이제 빈 깡통이었죠, 이제 소위 말하는, 예. 아, 스컬지로 요격을 해봅니다만은, 워낙 커세어 숫자가 많이 모여있습니다, 지금. 아, 예, 김상권 선수 이 다른 지역에, 지금 6시 지역에 또 멀티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지역도 그렇고. 대륙 쪽에다가, 예, 전진의 처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좀 하이브까지 좀 무리를 해서라도 테크트리 올려서, 나이더 스컬을 뚫어놔야죠. 근데 김상권 선수의 지금 입장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죠. 계속적인 소모전을 펼칠 끝에 병력은 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리버에 대한 대비 때문에 가디안 쪽을 또 생각하는 것 같다 말이에요. 기억 같은 선수 리버 숫자를 보십시오. 한 대여섯 개 되는데요. 예, 로보틱스 퍼실러티도 셋이나 돌아가고 있고요. 네. 이러면은 악마의 프로토스라는 그 박용욱 선수가 보여준 예, 프로토스의 폭탄 드랍 이런 것도 보여주겠는데요. 갑니다. 리버 폭탄 드랍이 이루어질 듯한데요. 아, 기염 선수도 또 한시 지역에도 멀티를 확장하고자 하는 건가요? 자, 기염 패트 선수 빙 돕니다. 3시 쪽을 거쳐 가는데요. 근데 기염 선수가 아직 그 6시 지역에 멀티를 했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아, 예. 옵저버가 떠 있었네요. 집요하네요. 기염 패트 선수. 옵저버를 공격형으로 사용하는 선수예요. 기염 패트 선수. 자, 6시 쪽에 리버 드랍 순식간이죠? 순식간이죠. 네, 자, 리버 공격해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저리 깨집니다. 야, 김상권 선수 그 나름대로 그 초반 전략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리버가 이렇게 모인 이상 더 이상의 히드라는 이제 별 효용성이 없죠, 사실. 히드라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야 되죠. 원래 저 커세어 리버를 막기 위해서는 가디안 디바우로인데 지금 너무 뒤쳐져 있어요, 김상권 선수가. 아, 여기도 두셨네요. 7시 쪽. 가디언 디버러를 돌리기 위해서는 두 군데에서의 개스는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네. 예, 지금 자원 상황에서 김상권 선수 충분한 숫자의 그 커세어를 압도할 만한 숫자의 디버러 그리고 리버를 압도할 만한 가디언.
확보 힘들죠. 이거 7시 쪽에 에어패트 선수의 리버 네 전위 부대입니다. 역시 순식간에 7시 쪽 김상곤 선수의 멀티도 깨지는데요. 아, 예, 표정이 좋지 않네요. 차차리 깨졌습니다. 자, 7시 쪽 깨졌습니다. 자, 김상곤 선수가 무한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만들어놓은 해처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지상으로나 공중으로나 김상곤 선수 아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반면에 지금 기온 패트리 선수의 멀티 기지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 이 또 아 본진의 리버 드랍이 됩니다. 아, 기온 패트리 선수 순식간에 본진의 리버 드랍. 아, 지금 또 디바오라가 이따 손 치더라도 수 차이가 너무 나요. 네. 업그레이드 차이도 나고요. 공중에서 김상권 선수의 디바오라가 아, 지지! 아, 김상권 선수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지를 선언하고 합니다. 역시 세계 최강 기온 패트리 자신의 건재를 확인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기온 패트리. 아, 역시 기온 패트리라는 말이 네. 절로 나오는군요. 야,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 예, 진짜 역시 기온 예, 이 말밖에 안 나오네요. 네. 네. 김상권 선수의 초반 조작 괜찮지 않습니까? 연습도 많이 하고 나왔고요. 네, 뭔가 진짜 확실히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아, 기온 선수 갈록이 대단하네요. 네. 네. 경기 시작 전에 두 분 해설위원께서 기온 패트리 선수가 늘 하듯이 리버 드랍으로 가면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치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리버 드랍으로 경기 끝내면 말해요, 기욤 패트리. 예, 그러니까 아... 이 평범하게 컷에어 리버를 갔으면은 기욤 선수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사실 있었는데 기욤 선수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스파이어 지은 데다가 히드라리스크 탱까지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컷에어구나 싶어갖고 그 라바가 에그로 변태하는 거 딱 보더니 그 포톤 캐논 짓고 컷에어 빼서 컷에어 보호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히드라리스크 탱 짓는 거 보고. 히드라로 그냥 대공 그리고 지상까지 장악을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포톤 캐논이나 이렇게 대충 짓고 어쩌고 이렇게 플레이할 수가 있는데 기욤 선수 러커까지 예상을 딱 하면서 바로 옵저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기욤 선수가 대처가 굉장히 좋았던 게 기욤 선수가 이 한 게임 팀 다른 선수들하고 연습을 참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아, 김상권 선수 아쉬움이 참 많이 남겠는데요. 사실 그 기욤 패트리 선수의 멀티 지옥 쪽을 원래 노리는 건데 그렇죠. 드랍을 노리는 네. 건데 이 기욤 선수가 지도도 2점을 타고났던 거죠. 오버로드가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없었어요. 너무 작았기 때문에. 네. 자, 기욤 패트리 선수 아무튼 승리를 거두면서 8강 진출 A조에서 가장 먼저 확정을 짓습니다. 역시 기욤 패트리 첫 판을 장진남 선수에 패하고 나서도 내리 2연승 8강 진출 확정 짓네요. 대단합니다. 자, A조의 지금까지의 성적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욤 패트리 선수 일단 8강 진출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로서는 1위입니다만은 남은 경기가 장진남 선수와 한웅열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에서 장진남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장진남 1위, 기욤 패트리 선수 2위. 그렇죠. 만약 한웅열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역시 승자승에 따라서 기욤 패트리 선수가 1위, 한웅열 선수가 2위로 8강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A조의 경기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기욤 패트리 선수의 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계속해서 B조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